자, 그리고 가위바위보 해갖고 이긴 사람이 알밤 때리기. 걸어오시면서. 어디 때리기? 힘차게 때려줘요. 웬스킬인데. 아, 나 여전히 줄어. 자, 자, 다시 가위바위보. 자, 걸어오면서. 가위바위보. 신랑 복수. 자, 마지막. 신랑 복수. 가위바위보. 어디 갑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자, 신랑 이길 때까지. 제가 봐주겠어요. 신랑 이길 때까지. 자, 가위바위보. 뭐야 이거. 다시 가위바위보. 기잡고 끌어와야지. 기잡고 끌어와. 앞으로. 박수는 끊임없이. 박수는 끊임없이. 자, 신랑 아니다. 넌 내 거야. 자, 뽀. 자, 앞으로 걸어오고. 앞으로 걸어오시고. 자, 제자리 옆에 서고. 자, 다음. 자, 옆에 서고. 신랑도 옆에 서야지. 자, 다음요. 박수, 박수. 자, 넌 내 거야. 아니다. 자, 여러분. 자, 다 됐죠? 예. 잠깐만요. 하나, 둘. 자, 맞아보시고. 맞아보시고, 맞아보시고. 하나, 둘. 자, 뽀뽀. 자, 신랑 나오고. 신랑 나가리. 꺼져버리, 꺼져봐요. 예, 꺼지고. 자, 여보십니다. 하나, 둘, 셋. 자, 다음. 저요, 그러니까 하나, 둘. 됐습니다. 자, 나오시고. 아, 잠깐만. 자, 거기서 가위바위보. 아, 그렇지. 신부가 이겨줘야지. 그렇지. 자, 신랑 어버. 자, 앞으로 쭉. 아, 가볍다. 아. 자, 신부, 처음이니까 여기 뭐 부위 한번 해줘야지. 예? 처음이니까. 그렇지. 아, 얼마 안 무거운데? 자, 가위바위보. 자, 신랑님, 신부님들, 서지 마시고. 신랑 어깨 두 손. 그냥 구부리고, 그렇지. 자, 헬렐레. 자, 웃으세요. 하나, 둘. 자, 신랑 일어나고. 자, 신부님, 신랑 어깨 위에 다 어때요? 기났다 완전. 아, 뛰지 마. 우와. 자, 일어나세요. 아, 좋아. 기났다. 어깨 위에 어깨 올라가. 뭐해? 뭐해 뭐해? 일어나세요. 일어나는 거래요, 이렇게. 자, 신부님 대를 보고 부인. 자, 최고. 하나, 둘. 자, 한 명씩. 체육관대 갖고 봐. 자, 저쪽들 하세요. 고만 내려놔. 고만. 자, 고만하고. 자, 신랑이. 자, 신랑이. 자, 유채꽃 몇 개 따갖고 우리 신부님 머리에다가 귀에다가 예쁘게 한번 삼순이 한번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한 두 개 정도만. 마지막 하나 따갖고, 자, 서로가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하나 따갖고, 신부님이 따. 그렇지. 니께 냄새가 좋냐? 누구 것이 냄새가 좋냐? 그렇지. 행복해요. 그렇지. 자, 앞으로 쭉 나가세요. 다시, 다시. 자, 그리세요. 자, 진하게, 사랑만큼 진하게. 그렇지. 거기다가 신랑님 사자 쓰고 신부님이 랑자. 사랑을 같이 쓰는 거예요. 다시 계속 괜찮아. 자, 사랑 썼어요. 공감이 안 떴잖아. 그렇지. 자, 사랑 변치 말자. 자, 약속. 자, 새끼들, 자, 도장까지 꽝 찍어야지. 그렇지. 자, 일어나세요. 됐습니다. 몇 번부터 맞아봐요?
나오네. 잠깐만요. 못생겼냐? 이거 뭐 오늘 시험 본대요? 감사합니다. 하나, 둘. 네, 됐습니다. 내려오세요. 언제 찍어요? 자, 세 칸. 자, 가이. 가이, 가이, 브. 세 칸. 완전 신랑 완전 떡대네. 자, 두 칸. 가위바위보! 부! 가위바위보! 부! 가위바위보! 두 칸! 가위바위보! 부! 부! 자, 세 칸! 신부 이겼어. 아니지, 한 칸 남았잖아. 가위바위보! 두 칸! 자, 가위바위보! 두 칸! 자, 가위바위보! 자, 신부 이겼어. 자, 신랑 한 달간 설거지 당번. 자, 됐습니다. 내려오세요. 올라가세요. 날아가는 새 있죠. 여기가 천천히 걸어보세요. 촬영을 해줬을 거. 응? 저기 자 우리 신부 밑으로 한번 내려보세요. 아 얼마나 높은가. 어. 몇 명이 갔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자 앞으로 걸어. 자, 저기가 저기 가죠 우리. 응? 바다야 저기가. 자 앞으로 저희가 그 노래 한 곡 저기. 보내드리겠습니다. 곡목은 그 우리 18번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뭐지? 사랑으로. 사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은 중간에 같이 이렇게 따라 불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라오케 안 되나? 안 돼요? 자, 내가 사. 제 바람은 지금 뭐 여러 그 사정이 있겠지만은 한 5년만 서로 고생하신 다음에 5년 후 그 4월 5일 날 그러니까 92, 93, 94, 95, 96년 96년 4월 5일 날 그때까지 우리 미스김이 시집을 가면 안 되겠죠? 미스김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날까지 시집을 가지 마시고 5년 후에 다시 한번 이런 자리를 만드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저기 두 분만 오시지 마시고 아들 딸 두 명씩 나와서 만약에 내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아들 낳은 사람들은 그날 비용을 대는 게 아니에요. 네? 아니다. 딸 낳은 사람들은 그날 비용을 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들 낳은 사람들이 그날 일체 그 비용을 대는 걸로 이렇게 하고 그 자세한 그 세부 계획은 이따가 저녁 때 자리 한번 내려가시고 아들이 한테 있대요. 늦었다고 그러니까 저기 비용을 대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 오늘 저녁에 그
아들 내는데 그 아들 낳는데 그 비법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자세한 거는 여기 두 번 결혼하신 분이 어느 분이시더라. 어느 분이시죠? 네, 저한테 뭐 기뜸해 주셨는데 뭐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기 그분이 저기 나오실 겁니다. 제 다음번에 나오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분이라는 걸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저기 잠깐만 그럼 마이크를 잡은 김에 안내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측으로 보이는 저기가 그 저기 그 여명의 눈탱이 있습니다. 촬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 최진실하고. 왜 거기 최진실이 나와요? 최진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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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천천히 걸어오세요. 아이고, 비슷하대. 그래, 벗어나가. 지금 노래 부를 시간이에요. 응? 이쪽으로 붙어갖고, 왜 그룹만 가? 왜 좌석이? 자, 우리 신부님. 자, 우리 신랑한테 물어야 돼. 우리 신부님 얼굴 부위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자꾸 흔들어주세요. 자꾸 흔들어야지. 귀. 자, 우리 신부는. 어디? 그렇지. 무지건 코야. 자, 앞으로 쭉. 자, 서로 가위바위보 해갖고 이긴 사람이 알밤 때리기. 걸어오시면서. 어디 때리기? 힘차게 때려줘요, 형. 왼수끼리인데. 아, 이쪽으로. 자, 자, 다시 가위바위보. 자, 걸어오면서. 가위바위보. 신랑 복수. 자, 마지막. 신랑 복수. 가위바위보. 어디 갑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자, 신랑 이길 때까지. 제가 봐주겠어요. 신랑 이길 때까지. 자, 가위바위보. 아이, 뭐야 이거. 다시 가위바위보. 후. 죽었다 이제 죽였어. 그래서 맞아. 자, 신부. 신부님 여기 보고 사연하라. 그 뭐야 이거. 자, 앞으로 쭉 가세요. 축하라고. 죽여! 자, 알아서 까트리야. 하나만. 자, 알아서. 빨리! 아침 인사! 아침 인사! 아침 인사! 아침 인사 한번 해야지. 자, 뭐, 제 자리 놓고. 자, 제 자리 옆에, 옆에 세야지. 자, 다음!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아, 저거 하나로 뜨면 되나요? 세게, 세게! 돌리면서. 자, 펀치 실력이 몇 나오냐? 힘차게 때려야지. 자, 다음! 가위바위보! 자, 신랑 여보 주세요. 신랑이 여보야지. 자, 주어바퀴 돌리고.
자, 일단 먼저 한번 때리고 다시 한번 더 가위바위보. 출발! 자, 여기 보고 빠이빠이. 자, 서로가 마주 보면서도 빠이빠이. 서로가 마주 보면서다. 여기 마지막으로 여기 보고 뿌이. 수고하셨습니다. 네.